언제까지 과거를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무한히 뻗어나가는 지력의 어둠 가두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간절한 그때, 행운에 버림받은 이들이여, 마지막까지 최후의 불꽃을 태워라! 8강을 위한 마지막 모터 패자 부활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원했던 그림은 승자전에서 8강으로 가는 길이었겠지만, 그게 자 일단은 무위로 들어갔다면 일단 살아야 되거든요. 네. 자, 언터처블과 T익스프레스 앞선 경기는 약간 좀 뼈아픈 패배였어요. 네, 그래도 초보 선수는 정말 이 분위기 타게 되면 무선 선수라는 걸 입증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네, 다시 한번 파이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출전합니다. 자, 오히려 중견대장보다도 강한 임팩트 남겼던 선봉 소보로였고요. 자, 네. T익스프레스 선봉 만만치 않습니다. 루드 선수예요. 네,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선봉들은 정말 공격 중심의 선수들을 다 포진해놨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4운단 차이가 정말 매서운데, 야, 초보 선수를 상대로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네, 뭐 드래곤니 드래곤 다이브 잡기를 활용한 신인이 좋았던 소보로 로우와, 그리고 정말 그 루드 아스카입니다. 자운이단, 네. 뭐 용차 날렸다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다가가서 자운이단 그 공격이 매서웠어요. 네, 그리고 또 예전 스킬이 뭐 미압이라던가 사실 많이 쓰지 않는 작용태 뭐 이런 기술도 가가 좀 섞어주고, 화장타 약간, 예. 좀 클래식한 느낌이죠 정말. 예, 근데 사실 클래스, 예, 클래식 뭐 이런 것들 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쓰면 강력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입증이기도 했고, 맵이 이렇게 넓게 나오면 사실 로우가 좀 도망다니면서 게임하기가 좋은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광주 팀의 어떤 그 명성에 맞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 본선 무대를 위해서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그런 갈증을 좀 풀어줄 만한 그런 결과 좀 만들 필요도 있어요. 아, 뭐라 공신인데, 아 지금 여의치 않고 바운드 시키고요. 벽까지 벽 금방에서, 아 그래도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CSE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스카에 대한 파인 있지만, 자 그래도 자웅이다 무섭다. 네. 그리고 반격기 하단 테이서 뭐, 예, 지금 재밌는 상황이 나왔죠. 역시나 벽에도 다이브는 안 보여요. 반격기가 기다리면 시간차가 되는데 초보 선수가 끝까지 보고 있다가 때렸습니다. 마무리되네요. 네, 1라운드 역시나, 예, 파이팅이 좋아요 광주 선수들. 자, 여러 가지 좀 예전에 좀 말구 선수가 보여줬던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약간 아기자기하게 말이죠. 네. 빈틈을 잘 때려주고 있는 로우예요. 그리고 흐름이 있고 아스카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있고 루드 선수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아스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루드만의 색깔을 가져가야 되는데, 걸렸고 여경담 콤보 들어가죠. 네, 가장 두컴 들어가고 여기서 다르게 들어가는 게 루드 콤보가 약간 다르죠. 여령 가장 맞지 않고 잡기 알고 미아비. 아, 좋은데요. 예, 상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오히려 잡아버리면서, 네. 1대1 타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두 번 돌리고 가장타. 사실 국민 팩터리라고 합니다만 저 타이밍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뭐 마크도 뭐 딜레이 캐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공격이었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도 좀 충분히 재미를 봤던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1대1이 됐고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역시나 선봉전의 의미는 남달라요. 네, 선봉전 업슬라이드 지금 엄청 매서웠고요. 오, 좋은데요. 지금은 뭐 이삭 선수랑 비교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발군의 스피드였어요. 요즘엔 정말 로우는 대회에 올라오려면 국민 능력치 같아요. 네. 스윙이 빨라야 된다. 그렇죠. 그 콤보가 지금 여자 캐릭인 것도 있고, 다이브! 아, 벽에서 다이브 역시 공식이에요, 공식. 패턴이군요, 슬라이딩. 자, 슬라이딩 들어가서 마무리. 아, 이 선수 지금 패턴이 완전 실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초째초째 내미니까 당황해서 일어나거나 옆차기 하는 게 사실 선수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한번 띄워서 드래곤 오퍼 맞춘 다음에 벽으로 가서 막 흑덕 찌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좀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깔끔하게, 네. 합니다. 그리고 약간 허술한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 허술한 때에 비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콤보 때리고 요번엔 어떤 콤보를 때리나, 요번에 패턴 들어갔습니다만 맞지 않고 잡기 카운터로 걸려버리고요. 지금 자, 카운터 잡기, 네. 걸린 이후에 자운이다 조심해야 돼요. 안 됐고. 자운이다 좀 늘었고 다이브. 자, 오늘 자운이다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용차도 몇 번 보였었고요. 사실 용차가 난 게 잡을 차이가. 아, 테이서 뭐 패턴에서 햄머 뭐. 근데 용차가 오히려 먼저 돌아주면서, 자, 데미도 받고 밟은 다음에 주사타 마무리되네. 잡기 마무리. 잡기의 능력치가 8군입니다. 야, 이 선수 처음 출전한 선수 만나요. 완전 무대 매너라든가 이런 게 되게 능숙하고 플레이의 깔끔함이 돋보입니다. 야, 정말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네. 이기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나갈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빈 선수가 팀의, 예,
정말 주축, 맏형으로서 주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나마 방송 무대를 밟아봤던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분위기 잡음을 해줘야 되는 팀에서였는데 네. 앞선 경기에 승리가 없었고요. 1승 6패가 돼버렸죠. 아, 승률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승률을 메꿔주면서 예, 세라프 선수한테 힘을 펼쳐준다고 사실 루드 선수가 없을 때 분당에서는 피디 선수와 세라프 선수가 정말로 호흡이 잘 맞고 대회 때 잘하는 선수들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연이 없었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끈을 연결해야 됩니다. 네. 뭐 앞선 경기에 나왔던 다사기 선수도 이랬어요. 전적이 그러다가 시즌 거듭되며 달라지고 이제는 뭐 완벽한 팀의 공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안 좋은 분위기를 한번 좋게끔 물꼬를 바꿔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피디 선수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농구한테 많이 강했었어요. 노네임 선수한테 공창가 막 연속을 8번 막 가드시킨 그렇죠. 거에 네. 그런 막아도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맵 자체가 그 맵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근데 극복한다면 자신의 어떤 아킬레스건까지 덮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로 지금 근데 소범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지금 아마 구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소범 선수만의 패턴을 다른 여타 로우랑은 좀 다른 게 사실이거든요. 오퍼. 자, 일단 누워서 뭔가 심리전을 심어보려고 했습니다. 막 재미를 못 봅니다. 끊겨요. 네. 거리 조절 루피 노려봤습니다만 딜레이 캐치 많이 나고요. 자, 원투 돌려주고 아, 날아치기 타이밍은 좋네요. 아, 뒤로 백선버로 도망가고 잡기 이런 거는 그냥 제스처고 역시나 알고 있죠? 들어갑니다. 슬라이딩! 자, 아, 듣게! 아, 하지만 그러면서 들어올립니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되죠. 첫 번째 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 정말 이 라운드 하나가 힘겨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우라는 캐릭 자체에서 라운드 하나 먹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 여간 힘든 게 사실인 건데 지금 좀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백썸머로 거리를 벌려주면서 원거리에서 재미를 보려고 했던 소보르 선수의 생각을 네. 날라차기 타이밍으로 극복을 했고요. 그렇죠. 자, 윈드맨 1타만 들어가죠. 자, 그렇죠. 계속 누워서 하는 게 나쁘지 않죠. 특히나 근접에서 눕게 된다면 막상 로우도 하단을 때릴 수 있는 게 좀 없네, 잡기. 자, 좋아요. 드래곤이 들어가고 이어서 네. 컴보. 바운드 이후에 이때긴 없어요. 네. 슬라이딩에 대한 자신감을 약간씩 찾아가고 있고 아우 지금 너무 위험했는데요. 잡기 백스프로였는데 만약에 뒤로 뜨게 되면 큰 콤보를 맞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만큼 타이밍이 좋았죠. 자, 이번에 근접을 예상해서 하이킥으로 때려넣으면서 오히려 재미를 보고 있는 소보르 선수. 슬라이딩 근데 레이지 모드는 몰라요. 자, 이게 까딱하다가 괜히 성질을 건드려 놓은 게 될 수가 있죠. 까딱하다가 레이지는 말입니다. 역시 레이지가 역시 동일하네요. 네. 이게 경험의 차이입니다. 이럴 때는 나타나거든요. 당황하게 된 겁니다. 설마 이 에너지 내가 지겠어? 그러니까 뭐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때려넣는 게 아니라 상황 봐가면서 맞추는 게 요즘에 그렇죠. 또 방송 무대 위해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즌 매 6까지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사실 소범 선수 첫 출출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앞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죠. 이게 정석이거든요. 이게 정석이에요. 자, 이거 들어올립니다. 네, 콤보 많이 달았고요. 아, 슈퍼맨에서 썸머 예상하고 원투 하단 어퍼 카운터. 자, 어퍼 카운터 올렸고 무리하네요.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잡기 풀고요. 자, 이제 피리 선수가 좀 달라졌는데요. 뭔가 네. 좀 단단한 느낌을 내비춥니다. 설마 여기서 역전하나요? 레이지 모드에서 레이지에서 달라붙었는데요. 아, 마무리. 마무리 그렇죠. 안 썼던 하단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네, 이렇게 되면서 예, 균형의 드디어 한 번 웃네요. 그렇죠. 선수가. 예. 그만큼 1승, 2승 뭐 이렇게 챙기기 힘들고 아직까지도 뭐 시즌 3번 나왔는데 영승한 선수도 있을 정도로 리그가 이래요. 그래, 중요한 건 언터처블 선수들이 1경기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게 소보르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수를 피리 선수의 손으로 제압을 했다면 그동안에 좀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는 그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어친데 놓친 경우로 미겔이 에디한테 정말 약합니다. 뭐냐? 에디가 누우면 정말 미겔이 데미지가 안 나와. 뭐 힐업이라던가 뭐 그런 하단율을 써봤자 누워있기 때문에 100%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70% 데미지 쉽게 얘기해서 많이 안 난다는 뜻이죠. 다 그런 것들 갈가먹기 할 때 쓰는 기술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접을 허용하고 누워서 중단하다 심리에 시달리다가 때려도 많이 못 때리고 네. 맞으면 대박으로 피해보는 그러니까 약간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네, 손해보는 장사 해야 되는데 엔트리를 이렇게 짰던 건 쌍팀 간의 전략이었고 이 전략의 틀을 B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출을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건 쿨케이가 감당해야 될 뭐 감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에디에 대한 적응력, 그러니까 에디를 하시는 플레이들은 거의 다
기본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어 좋고 콤보 잘 때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시리즈에서 계속되는 리그에서도 에디는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방송 무대 위에서 볼 수 있는 에디들은 다 이제 기본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좀 뭐 동네 게임장에서 버튼 발 막는 뭐 이길 때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일단 방대 방송 무대에서 그냥 안 말해야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동네 뭐 막는 에디 아저씨나 뭐 백두산 같은 아저씨도 있지만 그런 캐릭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자 이게 누우면 되거든요. 자 어퍼를 해봤자 누우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안 누운다면 사실 미겔이 좀 좋을 거야. 근데 붙었을 때 하단 날려주면서 기회 잡네요. 잘 때리고요. 거리는데? 좋아요. 예, 마무리됩니다. 지금 모를 수도 있나요? 근데 눕는 거를 신경 쓴 나머지 서서 갔는데 전공법은 사실 눕는 게 맞고요. 물론 피디 선수의 스타일이 단연간 어퍼에 대한 장인 정신이 있다 보니까 네. 눕는 것보다는 어퍼 타이밍으로 출발하겠다는 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석은 눕는 게 맞습니다. 자, 뭐 정말 뭐 미스티 선수는 묶기 중심이 아니라 원래 말씀해 주신 대로 어퍼만으로도 좀 재미를 봤던 게 피디 선수의 에디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누웠대나 다 누웠대나 다. 네, 누우면요 사실 무리하게 되거든요. 예, 누우면 때릴 게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힐업 그러면서 컵킥 들어갔습니다. 네, 하다 어퍼. 근데 미겔이 횡이 좋기 때문에 어퍼가 에디 어퍼가 잘 피해집니다. 낭차기 미리바 노렸는데요. 이거 안돼요. 타이밍이 안 맞았지만 그래도 레이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잡았는데 하지만 컵킥이라는 큰 감방이 충분히 역전됩니다. 날라차기 누릴 건데요. 날라차기 한방 백대시 한쪽에서 횡신 땡겨서 저 날라차기를 야 역시나 그냥 갱신할 건 알았네요. 그리고 날라차기 할 것도 알았네요. 날라차기 안 할 거가 날라차기 누릴 걸 알고 내가 하단 그래서 횡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횡신을 잡는 하단 이게 철권의 심리죠. 자 역시나 두 수까지 앞서서 보면서 네. 자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립니다. 1대1이에요. 자 1대1 어퍼 타이밍을 잽으로 잘 끊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쿨케이 선수는 약간 그래도 커킹 한번 들어갑니다. 커킹 이후에 콤보 네. 자 바운드 되고 추가 타까지 네 무엘에서 콤보가 마지막에 맞지 않았고 날아차기 타이밍 좋고 걸렸고요. 콤보 비디바에서 내려찍고 북콘 콤보 계속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콤보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있는 타켓이에요. 추가 타 들어가죠. 힐업에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갑자기 누워서 윈드밀 조심해야 돼요. 어퍼 타이밍인데 어퍼를 노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근점을 예상해서 돌려차기가 좋아요. 자 한방 다운킥킹을 때리더라도 이기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이프킹 모션이 지금 방금 나왔었는데 나왔었는데 끊겼어요. 자 레이징이 뛰면 또 안되네요. 근점으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피리 지금 방금 뭐 쿨케이 선수는 첫 경기고 그리고 2번 경기에서도 세비지 자세에서 엔드블록이라는 세비지 자세의 상단 획기성을 노려봤습니다만 피리 선수가 워낙에 내밀지를 않고 단단하게 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좀 상성과 안 맞는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좋게 분위기 탔다고 해서 달려들면 쿨케이 선수의 그 예상대로 되는 거지만 자 이렇게 달려들면 쿨케이 이런 게 원래 나왔 그렇죠. 이게 바로 매직 커킥이거든요. 자 내려찍고 발로 네. 걷어냅니다. 잡기로 이거는 뭐 못 풀어도 그만이고 이제 어퍼 타이밍이 잡기에 노예가 됩니다. 자 근데 약간 좀 윽박지는 플레이는 없네요. 다운픽에 다운픽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자 헤드뱅 이후에 추가 콤보까지 계속 때려요. 계속 하단 마무리. 아 근데 짠손으로 끊겨지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내가 이런 심리를 걸었으니까 다음에 짠손 하겠지. 그러면 짠손을 파이하는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심리가 파생이 되는 거죠. 2대2에서 거리 조절 분명히 할 거고 커킥을 노렸습니다만 윈드밀 흘렸어요. 밑에서 흘리면서 들어올립니다. 근데 흘리고 많이 달지가 않아요. 이게 또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자 그래도 차곡차곡 쌓아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땅필길 헤드뱅이에서 추가 콤보 당장 극복하나요? 잡기 풀고요. 1승 가나요? 땅필길 두 번에서 이번에 하단 자 결국 레이지에서 핸드백걸 콤보 몰라요. 들어올려서 한 번도 나오면 모릅니다. 하지마 하단 마무리 되면서 1승을 따냅니다. 1승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자 앞선 경기에서 0대3 일방적으로 패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주눅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였는데 네. 자 정말로 어렵게 에디 선수를 잡아내고 먼저 대장을 불러내는 건 어토처브 팀이네요. 네 어토처브 팀 역시나 분위기를 탔을 때 그런 분위기가 무서운 팀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도 역시 1승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지는 거고 물론 뭐 니나랑 뭐 캐릭 상성과는 거의 비슷한 5대5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는 세라프의 방어력을 뚫을 수 있느냐 뭐 이게 관건이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셀프 선수는 하단을 너무 안 쓰는 게 지금 전경기 보시면 알았다시피 다이옥신 선수 하단을 써가지고 근접 우승 그러니까 승리의 근접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방어 이후에 띄우고 뭐 스컨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 중요한 차이점 말씀해 준거 다이옥신에게 맥스윕이 있었고 네.
세나프 선생은 너무 안전일세의 경기 운영이다 보니까 변수, 뭔가 활로를 뚫어내야 될 때 그걸 뚫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그 경기에서 교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대장이 나왔고 세나프의 운명에 의해서, 두 손에 의해서 T-Express의 운명은 결정지어집니다. 대장, 역시 대장이 갖고 있는 스킬에서 안전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입증이 되고 있는 스태킹 크래쉬 무대고. 시즌1은 그랬어요. 네. 대장은 안전해야 됐죠. 네. 하지만 그 통관럽 선수가 대장의 어떤 그 느낌을 만들 때부터는 나락이라는 게 있었고. 네. 결론적으로 무리를 했었거든요. 구라 선수도 뭐 벽에서의 코킥이라던가. 그렇죠. 중요할 때 캐논 이런 거 없었으면은 마녀 삼총사도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어제 뭐 시조의 경기는 사실 구 선수가 분명히 잘해서 이긴 건 맞습니다만 무언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도 도와줬다고 싶을 정도로, 신이 있다면 도와주지 않을까 싶을 정도 그런 엄청난 경기 내용이었죠. 지금은 무덤 맵을 들어갔는데 무덤 맵은 미겔의 전용 맵인데요. 지금 왜 골랐죠 저게? 자, 뭐 자신의 복장과 좀 보호색을 이용한 잡기 때문인가요? 아니, 약간 나... 좀 그러기 위해서도 아자리 챔버도 있고 뭐 왜? 많은데 다운픽킹 맞으면 콤보가요. 세비지? 네, 구이스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많이 들어가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 저 각도인데요. 자, 실업. 네. 아, 지금 안 끊겼어요. 다운픽킹 한번 노릴 거면 저 지금 각도 잡기? 잡기 들어가고요. 자, 네. 던져버리고 실업콤보 달려들어서 노립니다. 레이지에서 마무리되네요. 지금 하이킥을 적절하게 썼어야 됐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하이킥을 안 쓰게 되면은 니나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스 선수는 하이킥과 하단에 대한 빈도수가 높고, 세라핀 선수는 잡기의 빈도수가 높은데 지금 둘째 선수는 횡신으로 잡기를 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세라핀 선수는 횡신보다는 앞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하이킥을 잘 끊어내 먼저 이렇게 커킹을 내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미겔의 동무대가 되는 겁니다. 콤보 약간 다소 불안했고 DK 노려봤습니다. 맞지 않고요. 거리 조절 멋지 뜨고. 자, 바운드 탬핑 무리한 공격을 뻗다가 오히려 뜨는 건 세라프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밟고 세비지에서 밀어붙이는 쿨케이. 세라프 선수는 파괴력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선수는 에너지를 레이지인데요. 레이지에서도 대륙 한번 못 가보고 끝나네요. 에너지를 지키는 타임이지 파괴력으로 뭐 대륙 횡단 한다던가 택배 서비스 보낸다던가 뭐 이런 콤보는 아니거든요. 지킨다라는 것은 체력의 네. 우위점을 유지하고 있을 때 네. 가능한 대화인데요. 자, 초반 갈가먹기 싸우면서 번번이 좀 밀려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앞에 캐릭이 미겔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만 변하지 않네. 붙여서 뭐 웬어프 아프할 수도 있고 이런 발재간 짬방 한번 쌓이다 보면 자, 여기서 체력 보고 네. 자, 드디어 체력 우위점 한번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킬 때 세라프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잡기는 잘 풀고요. 자, 상대가 달려올 것을 알아요. 어떻게 이걸 여기 왔느냐. 아, 좋아요. 자, 강초 잡고 콤보 들어갑니다. 바닥 구시고 콤보 어렵습니다. 필살기! 필살기! 야, 이걸 위한 맵선 대결한다. 아, 예, 지금 예, 싸이의 지금 안무 포즈를 지금 보여줬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 맵을 골랐던 건 그때 다소 위험한 선택이었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한 라운드를 위한 맵 선택일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이게 만약 2대2에서 마지막 필살기였으면 그랬으면 예. 정말 예. 정말 제대로 노렸다. 하지만 일단 라운드 하나부터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아,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 왜냐하면 지키는 플레이가 잡긴 해줘요. 잡긴 해줍니다. 미겔한테 에너지 지킬 수 있는 선수는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외너 빵빵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단 하단 계속 공간 때릴 커킥 원투 잡기까지 이제 플레이 바꾸놉니다. 자, 때려줘야 되죠. 때려야죠. 여기서 재미를 좀 더 봐야 돼요. 자, 다운픽킹 받고 딜레이 킬을 콤보를 안전하게 때려야 되는데 아이보리가 안 되네요. 마무리됐어요. 네,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야,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벼락 네. 끝이어지고 네, 이런 거는 예,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선수들이 원래 보통 저럴 때 막 때리고 막 원방하고 막 그러거든요. 끝낼 수 있었던 콤보인데 근데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은 이미 넘어섰어요. 선수들이 예, 일단 사람만 돌아다오 뭐 이런 말인데요. 맥스에 드디어 쓰는데요 상장? 써야죠.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안 쓰던 스킬을 써야 통하는 거고 네. 자, 그게 활로를 만들어주는 스컬. 자, 하단과 중단 2선단을 생각하는 세라프 활로 또 마지막 매직 꺾기 콤보 각도 잘 때리고요. 탭핑 근데 탭핑이 안 맞네요. 자, 추가 콤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벽이라는 거 벽에서 가둬놓고 자, 레이지에서 한방 마무리 대장 평가네요. 예, 불끈 일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예, 2대2까지 결국 가게 되고 아, 승자전, 패자전 뭐 최종전 뭐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스 데빌킨 선수가 대장으로 나오는데 역시나 중견으로
굉장히 또 쿠키 선수처럼 마지막에도 뒷심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 그 한 번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런 회복을 어느 정도로 회복했는지가 관건이고, 문제는 라스에 대한 적응력이 세라프 선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선수가 니나에 대한 적응력이 있을지가 관건이고, 대장이라는 자리는 세라프 선수는 처음 나왔습니다만 지금 경험한 상태, 이 선수는 승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면 우리 팀은 탈락이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맵부터 신중할 것 같고, 물론 세라프 선수가 벽콤보를 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그런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 수비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롭죠, 이럴 때는. 자, 그리고 안 쓰던 맥스윕을 갑자기 또 꺼내들어가지고, 네. 자, 이제 상대하는 선수라면 약간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자, 그 맥스윕이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막히면 죽고, 맞히면 뭔가 새로운 활로를 열 수가 있어요. 라이트닝 스텝 그래도 가는데요. 근데 원투 싸움 많이 하면 실각 스텝을 잘 쓰는 세라프 선수가 호치스키 플랩이라는 손 두 번이라던가 리버스 아이몰이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텝을 받고 들어오는 라스의 상대로, 압박하는 라스의 상대로 뒤로 빠지면 또 다른, 네, 공격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호치스키 플랩을 노렸는데 2탄을 맞았다는 거는 좀 급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노리고 그걸 노리면 맥스윕이 열립니다. 자, 게임 하단. 아, 그래도 세라프 선수께 하단을 할 때도 안전한 걸 하네요. 보통 지금 다이어스 선수는 아마 하단 한번 걸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게 선수들의 스타일 차이. 야, 근데 두 선수보다 단단하네요. 뭐 스토미, 네. 중단, 아, 걸고 걸어요. 그래도 맥스윕. 네, 한번 걸었기 때문에 활로 열렸고, 잡기는 원래 잘 푸는 선수라 방어형이에요. 단단한 세라프입니다. 실각으로 뒤로 빠지고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더블 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하단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펄스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컵킥에 한번 맞았습니다만 콤보 볼까요? 콤보가 왜? 아, 콤보가 지금은 아, 기회를 못 살렸어요. 레인지에서 그 콤보를 못 살린 게 아프네요.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콤보를 안 때리고 더 많은 데미지를 때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때리는 게 낫죠. 레이지 모드를 만들어줘도 기득권이 라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요. 기상심리전 걸어볼 수도 있었고, 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단 걸기 때문에 지금 하단 안 맞거든요. 자, 그리고 아이볼 또 심어놨고, 이후에 뭐 스컬까지 들어가면 또 다시 한번 맥스윕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하단 지금 걸고. 근데 라스의 하단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죠. 자, 딜레이가 심하죠, 말 그대로. 네. 끝자락에 걸리면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거리 조절을 실각 스텝으로 뒤로 빠지기 때문에 영원 어려운, 그렇죠, 게 아닙니다. 자, 거리를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단 갈가먹기 계속. 아, 계속 중단. 좋아요. 아, 좋았어요. 띄웠어요. 이번에 기회 살려야죠. 자, 게 카운터로 걸리고 한방이 돼요. 한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예, 지금 좋았어요. 지금 라운드를 하나 따내고 나서부터 시작이라는 거고, 세라프 선수 입장에서는 잡기를 눌렀는데, 그러니까 양잡이라는 거는 잡기가 눌렸을 때 안 풀릴 때도 있는 거고, 지금 스컬로 날렸다가 원투를 맞았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프레임 싸움으로 가면 라스가 좀 이제 이득권이 있죠. 네. 자, 그런 것들 좀 이용해야 된단 말인데요. 자, 잡기 좋아요. 잡기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날 하이킥 써야 돼요. 하이킥 쓰지 않으면 아우, 지금 하단은 지금 무험수인데요. 자, 말 그대로 근접을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이킥. 네. 자, 스톰을 써주고 아이보리 교차. 네. 데뷔키 선수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습니다, 이거. 근데 한 방이거든요, 그치? 한 방? 절대 가려놓긴 좋은데. 네. 자, 오케이. 그러면서 마무리. 야, 이거 승부수네요. 승부수. 야, 1대1에서 막히면 역전당하고 상대는 이나고. 체력에 우위했었기 때문에 올 걸 알았어요. 네. 네, 역시나 코끼리 들어갔고 깔끔하게 마무리 2대1 마지막. 라운드를 남았어요. 네, 달려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잘 들어갔고요. 쉽게 안 무너진다는 의지를 불태우나요? 자, 콤보. 콤보 볼까요? 벽에서 못 나오게 해야죠. 쉐이크 캔슬. 그거 잘 풀어주네요, 진짜 잡기는요. 아, 버터플라이 안 맞고요. 자, 스티버에서 더 그거 내준대요. 콤보 잘 때리네요. 위험했어요. 잡기. 이건 잘 풀었고요. 자, 원투 잡기. 잡기. 자, 원투 잡기. 약간 홀맨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자, 지금 아이보리 끊어주면서 세라프 가나요? 하단. 딜레이 캐치 실수했어요, 지금. 자, 원투에서 잡기. 다시 한번 풀고. 잡기. 끝까지 지금 풀어줍니다. 자, 하단 안 썼거든요. 두 명의 선수. 저는 하단 안 썼거든요. 원제 계속 맨오퍼. 하단 안 썼어요. 야, 맥스비 오늘 정말 니나들에서 살이네요. 네, 지금 시간차 공격이었는데 원치는 않았습니다만, 원치 않았든 원했든
일단 라운드는 2대1까지 갔고 스코어도 2대2이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잘 때리고 많이 맞춘 선수가 이기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끈적끈적한 승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컵킥인데 외러퍼 하필 왜 또 크로스가 또 같이 맞았을까요? 자, 중단 어퍼 15몸이 남은 거리가 있었고 원투 계속 압박 아이보리. 자, 이번에 잡기가 보통 나왔었거든요. 앞선 그리들에서 그렇죠. 자, 그냥 콤보 심리전 잡기 잡기 잡기. 자, 레이지 아니고 한 방만 더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원투. 아직 몰라요. 스토민 마무리 결국은 디스패스가 7단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아 결국 최종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자, 결국에는 16강 D조 두 번째 경기에 리매치가 되는군요. 네. 자, 챌린저 팀과 T익스프레스가 다시 만나게 되고 자, 광주에 오랜만에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어떤 저 팀은 이렇게 해서 결국 탈락의 고비를 다시 한번 마십니다. 자, 정말 처절한 전투가 이런 게 아닐까요? 정말 네.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한 건 이미 넘어섰고 살아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집중력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안 쓰던 본인의 색깔을 버리면서까지도 맥스립을 우겨넣으면서 우겨넣었어야 결국 정말 T익스프레스가 리매치를 성사시키네요. 아, 리매치가 가게 되면 사실은 T익스프레스한테 점수 조금 더 주고 싶은 게 선수들이 단합이 좀 원래가 최종조에서 올라오게 되면 선수들이 패자조에서 죽음을 경험한 선수들이 네. 극격 특히 레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면 어떤 거 초인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결국에는 D조 두 번째 경기 앞선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매치업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여덟 번째 마지막 8강의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 2이긴 합니다만 일단 8강 찍고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전이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챌린저냐 아니면 T익스프레스냐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자, 패자전 이어서 살아남은 두 팀의 경기 최종전 경기로 안내드립니다.